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성덕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900페이지. 로마처분 채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서설. 민법은 제3편 제1장 제2절의 제목을 채권의 효력이라고 붙이고 그 아래에서 채무대행과 그 구제수단인 강제이행의 손해배상, 2번의 채권자 지체, 3번의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밑줄 다 치겠습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의 영향으로 우리 문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채권의 효력이라는 제목의 장을 두고 그 안에서 민법전이 같은 제목의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들과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이 채권의 효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통솔의 태도가 올바른지는 의문이다. 아래에서 채권의 효력, 일반론으로서의 채권의 효력의 의의와 그 객관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서 채권의 개별적인 효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한다. 2번은 채권의 효력 일반론. 양가론의 채권의 효력에 의해 우리 문헌들은 대부분 채권의 효력에 의해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효력을 논의하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채권의 효력에 의해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사견으로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권에 대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채권의 효력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때 법이 인정하는 힘은 실체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힘 가운데서 소극적인 것은 제외되고 적극적인 것만을 효력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이 그 효력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양가리변은 채권의 효력의 개괄적 내용, 채권의 효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이는 채권의 효력의 의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헌들은 채권의 효력의 의의를 밝히고 있든 밝히고 있지 않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든 거의 차이가 없다. 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 제3편 제1장 제2절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채권자 지체, 책임재산의 보전과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청구력, 극부보유력,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등이다. 그러나 그것의 분류방식은 각양각색이다. 901페이지. 채권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기로 한다. 동그라미 1번에 채권의 효력에 의해 비춰볼 때 채권의 효력에는 절차법상의 것도 포함된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효력,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그것이다. 동그라미 2번에 채권자 지체는 채권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것은 결코 채권에 대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권에는 당연히 청구력이 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재판 외에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만을 가리킨다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효력, 즉 소구력은 기능상 재판 외에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과는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하여 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이 인정되는데 이들 중 앞에 들은 채무불이행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채권의 효력에 따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을 논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의 효력은 그 이전의 채권의 효력, 특히 청구력의 실현 강제력이 덮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채권법에서 채무불이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것은 중요하나 채권의 효력의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5번에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의 효과이며 채권의 효력이 아니다. 그때의 채권의 효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효력과 그것이 실현 강제력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손해배상과 강제이행은 동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채권에는 극부보유력도 있다. 이 밖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도 채권의 효력 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한 채권침해의 경우도 인정되는 효력도 채권의 효력에 해당한다. 이상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채권의 효력을 정리해보면
주권의 영역에는 동그라미 2번의 청구력, 동그라미 2번의 강제 실현력, 동그라미 3번의 극부 보유력, 동그라미 4번의 채권자 대위권 취소권, 동그라미 5번의 불법한 채권 침해에 대한 효력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들 효력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채권의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나 당사자 사이에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당사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도 있다. 이들 가운데 당사자 사이에 인정되는 효력은 대내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 인정되는 효력은 대외적 효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채권의 효력을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으로 나눌 경우에 청구력, 실현, 강제력, 극부부 효력이 전자에 해당되는 데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생각컨대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과 제3자의 불법한 채권 침해에 대한 효력은 모두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그러나 전자는 본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것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반사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후자만을 대외적 효력으로 보아야 하며 전자는 그로부터 분리하여 제3자의 효력으로서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채권의 효력은 우선 크게 대내적 효력,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효력 셋으로 나눠지는데 그중 대내적 효력은 다시 청구력, 실현 강제력, 극부부 효력으로 세분되며 대외적 효력은 제3자의 불법행위 침해에 대한 효력이고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은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가리키는 902페이지 아래에서 이들을 나눠 설명하기로 한다. 대내적 효력은 청구력, 실현 강제력, 극부부 효력, 대외적 효력, 제3자 불법한 침해 대한 효력, 책임재산 보전은 채권자 대위, 채권자 취소권. 정리해서 말하면 채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 보전 효력이고 대내적 효력은 청구력, 실현 강제력, 극부부 효력이고 대외적 효력은 제3자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효력이 있고 책임재산의 보전 효력은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 걸 올려두고 다음 곡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